요즘에 물량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가 약하든지 또 돈이 없든지 뭐 어떻게 하면 자꾸 약하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 와서 목사님 힘들지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서 목회하라고 그 소리를 합니다. 왜?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보배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며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이나 절기는 항상 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미래를 잘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못 들으면 미래를 바르게 설계할 수가 없어요. 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왔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오늘은 행복하고 미래는 희망에 차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창립이 되면 강단을 철책상 그때의 강단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의 모습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져요. 점점 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이별을 많이 했습니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사가고 많이 정들면 헤어지고 사랑했다가 또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사별한 사람도 많잖아요. 38년 동안 그하고 또 노인들 많이 좋아해서 노인 운동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과 사별했겠어요. 그런데 사별하는 분들을 보면 가져가는 게 없어요. 깨달아지는 게 인생은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인생은 청지기일 뿐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모두가 다 놓고 가는 거지 가져가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아,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자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물질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보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하는 자로 걸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큰 복을 준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토 아비 집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리고 또 백세의 아들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얼마나 참 가혹합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들을 그에게 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또 이삭에게 야곱을 주고 야곱에게 열두 아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조상이죠. 직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좋은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인 나엘에게를 통하여 얻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참 효자예요. 여러분, 불효자식 많은 곳에서 효자는 맨날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신앙 좋은 사람 있는 곳에서는 신앙 없는 사람이 따돌림 당하지만은 신앙 없는 사람 모임에 가서는 신앙 좋은 사람이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의인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은 늘 야곱 중심이에요. 이 가정은 야곱이 바르게 통치해야 된다.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주관이 요셉의 주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눈에는 요셉이 눈에 가시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들어서 채색 옷을 쥐어 입히고 많이 많이 사랑했어요. 아버지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요셉아, 너는 형들의 주가 되고 너는 형들보다 부자가 되고 형들과 모든 사람이 너에게 와서 굴복하리라. 꿈을 줬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님들의 볕단은 내 볕단에 절을 하고 그런다. 그러니 그래도 미운데 그 얘기까지 하니까 더 미워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요셉은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첫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형들이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팔려갑니다. 자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을 보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매력에 반해버렸습니다. 요셉아, 우리 동침 한번 할래? 하고 늘 그렇게 유혹하지만은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주인의 네 붙잡는 거 뿌리치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게심죄에 걸려가지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느냐?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인맥을 쌓는 기간이 감옥에서의 기간이에요. 왕의 술을 먹고 왕의 떡을 구워서 대는 사람들과의 왕궁에서의, 이 감옥에서의 만남이 왕궁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무도 모릅니다. 실패 같은데 성공의 길이 있고 성공 같은데 실패의 길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실패 같은 길이라도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면서 신앙 키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가 왕궁에 갔을 때 왕이 꿈을 꾸고 갈등을 했습니다. 7년 흉년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고 풍년이 오는 것도 알려줬는데 왕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몸부림할 때 그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사람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왕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을 시키는데 바로 이 애굽에 7년 대풍년이 듭니다. 그 후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을 잘 관리해서 저쪽에 놨다가 흉년을 잘 극복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 요셉은 영웅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 거했던 그 형님들은 풍년을 관리도 못하고 준비를 못해서 흉년이 들 때에 1년 조금 지나가지고 뭐가 되냐 하면 모든 재산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는 거예요. 저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곳에 가서 양식을 사오게 되고 요셉과 만남이 되고 다시 요셉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형제들이 저 애굽 땅 고센에 가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고센 땅에 가서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흉년이 다섯 해가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 애굽으로 모셔가서 고센 땅에 거기에서 둥지를 틀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닮아서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헐벗고 굶주릴 때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자세, 요셉의 자세. 그런데 고센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이도 잘 놓습니다. 건강합니다. 그 지역에 풍년도 드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 되니까 우리 민족이 아닌 애굽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사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괴로움을 주고 막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남자가 나게 되면 죽이게 됩니다. 뭐 키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어머니는 키우고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갈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강가로 뛰어보내는 거예요. 또 내려가다가 이제 갈산숲에 걸렸을 때 바로의 딸이 모욕하고 나왔다가 하루 왔다가 그 모세를 만나가지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유모를 찾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느냐 찾았는데
그 찾은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국가의 왕의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키웠습니다. 키우는 기간 동안에 그는 히브리 백성의 정신으로 키웠어요. 저절뛴 다음에 왕궁에 들어보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애굽의 무술을 익히고 모든 걸 다 익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이 되게 될 때에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심겨 가르쳐준 히브리 백성의 우월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 내 민족이 지금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역의 현장에 나가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두들기 팰 때 모세가 히브리 사람 편에 서가지고 한 번 친 것이 그만 애굽 사람이 죽음으로 살인죄를 진 거지요. 흙에 묻어놨는데 다음날 또 싸워요. 나가봤더니 히브리 백성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너희 백성끼리 싸우냐 하라고 할 때 어제 애굽 사람에게 매맞던 사람이었어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너가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사람 죽인 것이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강야에서 40년 이도로의 가정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비록 살인죄를 지고 저 쫓겨갔던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에서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이곳에 오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한민국으로 부르시고 또 이곳 군포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택한 백성의 반열에서 축복받고 회복하는 자리로 불렀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생활도 완전히 터득을 하고 통달한 사람이 이방인의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강야에서 40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저 아우성 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가서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말합니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찾으셔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무엇하고 바로에게 가서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졌어요. 그는 자기의 노후의 연향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쓴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그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때에
열 가지 재앙을 임하게 했잖아요. 첫째,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압력의 수단으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습니다. 푸른 물이 흐르는 곳에 탁 치면 밝은 빗물이, 핏물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래도 바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강가에서 개우리가 기어 올릅니다. 그리고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막 짐승에게도 붙고 사람에게도 붙는 거예요. 파리떼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가축이 죽어요.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메뚜기가 농작물에 붙어서 농작물을 다 깔아먹어서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는 끄떡하죠. 강팍해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세속에 붙들린 사람, 권력에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와 같은 거예요. 실패를 해도 깨닫지 못해요. 암이 걸려도 깨닫지 못해요. 고통이 와도 깨닫지 못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졌을 때에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깨닫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한 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원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역시도 그만큼 아홉 가지 재앙, 흑암이 막 그 땅을 덮쳤음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10장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못 주겠다는 얘기죠. 머물러 두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은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다. 우리에게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은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가 양을 요구하고 우리가 양을 데리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먼저는 번제물을 드릴 것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디 빈손 들고 가냐. 양과 소가 가장 동산으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드리고 사는 것, 그걸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부함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면 남에게 그 도둑질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잠언서 기자는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택한 백성의 사명,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오면서 소와 양을 키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키우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도 그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예배.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 성찬식을 행하시고 하신 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 일을 또 하시면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립 38주년 성찬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발이에요. 출발. 해방이에요. 이제 일어나 함께 가는 거예요. 6월절에 애굽에서 떠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길. 오늘 머뭇거리지 말고 실족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기점으로 일어나서 영원한 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